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키노와 유토와 푸토입니다. 후이 형의 네 셀캠입니다. 비행기 셀캠이 오랜만이죠. 그래도 앞에 우석이 있어. 하지마. 앞에 우석이가 질투 나가지고 카메라 찍지마. 내가 우리 싱가포르에서 뭐 하는지 알아? 네. Sing. 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곧 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행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바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싱가포르 펜타곤 쇼케이스 공연 날. 싱가포르 무대 이후로 저희 3집 세레모니 앨범, 미니 앨범들이 많이 콘서트에 추가되지 않을까, 새로운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저희 3집 미니 앨범 세레모니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싱가포르 공연 잘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화이팅! 제가 노래를 썼어요. 네. 근데 멜론에 엄청 높은 곳에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네, 잘 만들었죠. 레포트 해. 거기 갔나? 아, 여기 진짜 해요? 그게 만들었어. 좋은 사람 뭔가. 아, 그게 제대로. 기도를 보여야 되고. 위에 나 보고 눈 몰라지마. 아, 나 forever 눈물로 채워 never. 가이드 버전에 이 목소리가 누구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 여기 여기 어머님, 이거 제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never. 여기 엔딩으로 끝나 우리 둘 never. 이렇게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생생 친구들이 잘하더라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 재능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반응이 이렇게 좋을지 몰랐네요. 네버. 띠리띠띠띠. 빵. 갈게요. 진. 멜론. 진짜로. 호. 호. 호도 어려워. 진짜로 호. 호 진짜 어려워. 뭐 해봐. 진호. 아, 진. 진호 형. 호되게 당해봐야지. 빵. 아, 진짜 때려. 갑자기 왜 때려? 부끄러워서. 싱. 싱 in the rain. 아, 좋아. 가.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포기를 몰랐습니다. 아 진짜 좋았는데. 루 너무 좋다. 싱가포르. 싱가포르 아까 싱가포르 세 글자 싱. 싱어송라이터가 되기 위해서. 와. 아 가수의 길을 선택했다. 볼 볼댄스 하고 있다. 모르겠어. 빨리 싱. 아, 되게 긴장이 되는 것 같아, 그치, 진호? 네. 항상 네. 무대를 올라오기 전에는 긴장이 돼. 가요. 오케이. 펜타곤. 무대 올라가는 거 셀캠 하자. 펜타곤 2017년 아시아 투어 인 싱가포르. 드디어 여러분에게 그 무대가 공개됩니다. 네. 무대 오른 소감이 어때요? 무대는 항상 떨리죠. 형, 우리 객석 가볼래요? 오케이. 저는 한 번도 콘서트에서 울지 않은 적이 없죠. 콘서트에서 왜 자주 우는 거죠? 그냥 콘서트만 하면 굉장히 그 아티스트. 와, 이제 여기서 완전 잘 생겼다. 오케이. 네, 엔터스 안녕하세요, 펜타곤입니다.
펜타곤의 엔진 고르라 미지근의 스마일 후기 타임 왈랄랄랄 게임 오케이 넥스트. 글쎄요, 되게 싱가포르는 저 처음으로 와봤는데 되게 되게 좋은 나라. 싱가포르 당연히 처음 와보지, 나도 처음 와보지. 빵! 네, 이렇게 한국어 말하지만 저도 처음이어서 음식도 되게 맛있고 원래 전부야! 아, 이따, 아까 이따 탔는데. 근데 이제 슬픈 존이라 이제 이렇게 준비도 하고요. 잘 하겠습니다. 공연 시작 3분 전. 당연하죠. 재밌게 해봅시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집에서 생일 파티 하고 진짜 안 해봤어요. 제가 생일 파티를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생일 파티 이런 거를 되게 해볼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진짜 저는 너무 축복받은 것 같아요. 다 돌려줄 거야. 어떻게 돌려줘야 될지 계속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신크라. 수고했다. 되게 흥이 많으세요. 되게 굉장히 재밌게 공연했고 약간 묘할 때 약간 슬프기도 했고 엄청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진짜 꼭 오도록 하겠습니다. 놀러라도 꼭 올게요. 제가 지금 한 8년 16살 17살? 네, 16살인가 17살이 마지막이었으니까 한 7, 8년 만에 싱가포르에 온 건데 그때도 예뻤는데 더 예뻐졌고, 그리고 그때는 아무래도 제가 살다 보니까 한국 가고 싶고 방학만 기다리게 되고 그랬는데, 막상 한국을 가니까 가장 생각나는 게 싱가포르더라고요. 다시 오게 될 때 가수로서 오게 될 줄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가수로서 일하러, 공연하러, 팬분들 만나러 싱가포르에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멤버들도 싱가포르 다 좋다고 해서 저는 뭔가 마치 제 집에 데려온 것 마냥 애들이 좋다고 하니까 저도 덩달아 We love Singapore! 들으셨죠? 다들 싱가포르를 좋아하네요. 2017년 안에 펜타스틱 볼륨 2로 싱가포르에 다시 찾아올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요.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싱가포르 유니버스도 건강하게 안녕!